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민수기 14장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열두 정탐꾼을 보내고 그 40일 동안 그 지형을 살피고 돌아와 보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들이 보고하였던 내용은 두 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그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우리가 그것을 취하자라고 말하였고 열 명의 정탐꾼은 좋긴 좋지만은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가 결코 넘볼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 긍정의 보고와 또 열 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은 14절 14장 말씀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은 이 부정적인 말을 했던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게 되어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여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부하 내동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훨씬 더 마음을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보다 훨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말하게 되고 행하게 된다면은 그 여파가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퍼뜨렸습니까?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정탐꾼이 되어서 40일 동안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한마디에 부정적인 말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 분위기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는 자로 쓰임받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을 우리가 누리며 그 땅에서 영원토록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던 땅이다. 우리가 그것을 가서 취하자라고 말하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하나님은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할 것을 모세에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말하는 그 말씀 앞에 모세는 엎드립니다.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죽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보았던 이방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애곡할 수 있기에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은 아니 됩니다.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니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드리는 이 중보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을 거두십니다. 이처럼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원망과 불평과 순간순간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은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탄의 계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처럼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백성들이 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심을 받는 자들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저 영혼들의 삶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누군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그 영혼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임을 잊지 마시고 사무엘과 같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의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기에 비록 더디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시지만은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 책임이 10일이면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들 차라리 우리가 여기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얘기했던 그 한마디 무심코 했던 말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에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에이 하면서 나름대로 넋두리를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가리켜서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말 해서는 안 된 말 죽고 싶다라는 말 정말 우리의 자식을 향하여 저 멍청한 놈 같으니 저 바보 같은 놈 이와 같은 한마디 한마디 무심코 내뱉는 그 말들이 그대로 행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본다면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키워 여기까지 오면서 알게 모르게 아휴 저놈은 미련한 놈이어서 저놈은 바보 같은 놈이어서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온다면은 여러분의 한마디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로 우리가 그들과의 만남 속에 사귐을 갖는다면은 그 영혼은 달라집니다. 변화집니다. 우리의 교회는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교회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그리고 소망 없는 말이 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많은 힘든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마 지나간 날들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40년을 방황하게 하고 40년을 헤매는 길을 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나간 날들을 회개하고 돌아가면 3, 4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 천대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면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이 민수기 14장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한 지도자의 이 원망과 불평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남을 죽이는 자리에 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을 제갈 먹여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죽어 마땅할 그들을 모세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은 그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귀한 모습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더디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낙심치 아니하고 응답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업체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헛된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심코 했던 말들이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저주케 하고 주저앉게 하는 아버지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주변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긍정의 입술로 바꿔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많은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디 이루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움과 어리석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아니하도록, 방황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온 가족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복된 한날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경영하는 사업체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며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가키 틸꿈 또 스틸베치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생각, 위정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온 백성에게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큼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귀한 유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하나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더디 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많이 지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눈물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대학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미래와 소망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기도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